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한뼘 경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경제 핫이슈로 준비한 원전 증설에 대한 찬반 인터뷰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에 두 분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졌는데 그리고 우리도 원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듯 했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은 정부는 원전을 더 짓는 쪽으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인도에 간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의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심각한 전력 부족 이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대안은 그렇다면은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두 전문가 분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전을 어쨌든 최대한 8기 정도는 더 짓는 것으로 이번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랄까 고육지책 그 예. 생각 끝에 나온 그 묘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신재생하고 원전의 비중이 큰 그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증핵 뭐 많이 짓는다고 할 수 있지만은 1차에 비하면은 분명히 퇴행한 건 사실입니다. 1차 때는 41%인데 이제 29%. 그러니까 기수로 따진다면은 58기에서 41기 전체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물론 느린 건 사실이지만은 1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호흡 숨고리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당장은 좀 뭐 비용이 좀 드니까 그렇겠지만 네. 이번에는 별로 그 느리는 것에 대한 얘기는 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 신재생이라 했을 때 그 비율 11%는 1차 때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1차 때는 그 말썽 많았던 소위 그 폐가스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네. 거의 전부 많은 그 신재생이라 해서 사실 이제 정말로 네. 그 태양, 바람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진정으로 그 자연 에너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실속을 보면은 느린 건데 물론 이게 뭐 11%가 아니고 네. 뭐 21, 23이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너무 허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술도 문제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태양과 바람이 부족합니다. 중동같이 태양이 많은 나라가 원자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틈새 시장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라는 것도 굉장히 맞추기 힘든 기술적으로는 그런 네. 그 높은 목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제가 이제 네. 비중만을 봤는데 내용은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좀 네, 해주셨고요. 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20년 넘게 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네. 원자력과 화석연료는 제로로 가져가겠다. 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밖에도 또 원전을 줄여나가겠다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은 환경도 되고 또 대안도 있는 건가요? 많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세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뭐 기타 네. 이런 뭐 스페인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은 결국은 자연에너지입니다. 신재생이라기보다는 바람, 태양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20년 넘게 쭉 그 개발을 해왔죠. 그런데 아직 기술 개발이 더딘데다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없거나 네. 태양이 없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도 우리도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포함해가지고 미국은 쉘게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만 하더라도 원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기료가 두 배, 세 배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항상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시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환경적으로나 네. 뭐 사실 기술 개발은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환경이 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원전 말고 다른 대안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원자력을 이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문제 그리고 또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대안 없는 대안 그리고 자선 아닌 자선 그런 점에서는 아직 원자력도 대안이 아니고 예. 생태생도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그 바닥 전력도 지켜주고 원자력처럼요. 그리고 누군가는 틈새도 지켜주고 태양이나 바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 제3, 제4의 더 좋은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석탄과 함께 버텨나가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죠. 예. 아,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셰일가스 때문에 네.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가스발전 지금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것도 네. 이걸 늘리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물론 이제 혁명을 불러올 네. 수도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를 끄집어내려면 아시다시피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를 해야 됩니다. 지층을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면 결국은요 가스 아닙니까? 네. 결국은 아무리 좋은 가스라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 문제로 귀착이 되고요. 네. 그럼 결국은 유연탄 가스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원자력은 또 안전성 폐기물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신재생은 기술 이전에 있는 나라 없는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평한 땅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좋은 배합을 찾는 거 에너지 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다 받고 그리고 하나 더 떠가지고 이제 수요 관리까지 하겠다 그런 차원까지 그 장기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원전은 안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용 후에 그 핵폐기물 문제도 그렇지만 그렇죠. 안전이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이건 어떻게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게 확신이 들어야 네네. 우리가 원전을 더 짓더라도 거부감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게요. 기술과 감성 문제는 다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산차, 독일차 못지않게 좋아졌어요. 문제는 운전원이 부족하고 경찰이 부족해가지고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졌는데 사고가 날까 말까 고장이 나고 갓길이 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위험하니까 차를 전부 다 폐차하고 걸어다니죠. 자전거. 이거보다는 운전원 늘려주고 경찰 늘리면은 이 고속도로가 트이게 네. 됩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는 좋아요. 사람 잘못이 굉장히 크죠. 네. 후쿠시마도 결국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예. 근데 잘못한 사람 때문에 원전을 버리자는 거는 조금 너무 그 논리가 비약이 심한 네.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사례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네. 이 핵폐기물 문제. 이거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느냐. 이게 결국 방사능이 아예 우리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까지 가려면은 뭐 10만 년이나 걸린다. 이런 얘기도 네. 들었거든요. 네.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 게요. 10만 년 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따끈따끈한 것들은 30년 내지 300년 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거는 지상에 그리고 저기 흙에 아직도 네. 묻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우주에서 오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10만 년까지 가는 건 맞지만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30년 내지 300년이면 모든 거는 다 식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때문에 그 300년 식힐 걸 걱정한다면 그래서 이 우리가 폐기물 걱정하다가 원전을 짓는 거를 포기한다면 그건 또 굉장히 우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전은 다 인재인 것이 비리 문제에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비리를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예. 실수를 크게 했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사회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네. 나라 중에 하나고 이게 원전까지 갔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사람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잘못한 건 정말 일벌백계입니다. 이번에도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설마하고 자꾸 또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가 솜방망이처럼 하다가는 앞으로 또 더 큰 고장,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이야기할 그렇습니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예. 우리 정부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비리와 안전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말입니다. 같은 예.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원전 확대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동국대 의대 교수신 김익중 교수 연결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전을 결국은 더 짓는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예.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위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때보다. 트렌드에도 안 예. 맞고요. 네. 비중은 줄었지만 없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비중도 늘렸죠. 26%에서 29%로 늘렸고. 전기 수요가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네.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죠. 네. 8개 정도 더 지어야 되는 걸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끊게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예, 제가 1차 때보다라는 표현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에너지 네. 계획 때 41%였던 게 이번에 29%가 된 게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예. 예, 예. 그래도 그러면 1차 때 그 계획은 뭐 원자력 계획에 있는 분들도 너무 높았다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에너지 정책 중에서 원전은 결국은 제로로 가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줄이기 시작해야. 결국은 줄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늘리고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하고도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 개수가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5년간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거의 30년간 원전을 안 지었어요. 네. 유럽은 25년간 50개의 원전을 줄였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줄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선진국들은 손을 떼고 있고 그다음에 개도국들이 좀 짓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원자력은 사실 사양산업입니다. 아, 사양산업이라고 보시고 계신 예, 건가요? 사양산업이에요. 예. 네, 사양산업이라고 보시는 근거를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줄고 있고요. 네. 선진국은 20년, 30년 전부터 원전에서 손을 조금씩 떼고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원전 개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30년간 원전을 안 지었고 유럽도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네. 좀 짓고 있는데 예. 유럽에서 줄이는 수만큼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지금 줄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예. 이게 티피컬한 사양산업이죠. 어떻게 얘기할 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석윤열 교수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장은 예.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서라도 이제 수요를 맞춰야지 된다는 말씀. 물론 원전을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 2년 내로 무슨 대안은 나오기 힘듭니다. 네. 그러나 20년, 30년을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전 세계 트렌드에 따라서 살살살 줄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살살살 줄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2차 에너지 기본 대책에서도 일단 그 원전 비중을 워킹그룹이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낮은 선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양,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요. 신재생 예. 에너지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되는지 일단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하기 힘들다. 태양 예. 바람 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일단 전 세계에서 태양광 1등이 독일이거든요. 예. 근데 독일은 비 오는 날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이 좋은 건가요? 기술도 우리나라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태양광 판넬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 정책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기술 문제도 아니고 예. 자연환경 문제도 아니고 예. 단지 정부 정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겁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전 세계에서 만드는 전기 중에 20%가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듭니다. 예. 이미. 예. 그리고 원자력이 만드는 전기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이미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의 두 배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 그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건 1%도 안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부의 의지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방향이 예. 원자력 계통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재생가능 에너지를 예. 왜 안 하냐 예. 그렇게 물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쪽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네. 이미 전 세계 꼴찌인데 거기서 예산을 더 줄였습니다.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구나. 태양광이 없습니까? 바람이 없습니까? 없지는 다 않죠. 있는데 예. 안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은 당장에 이제 단가가 또 낮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그거 역시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수십 년간 원전을 안 짓고 점점 줄여왔을까? 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해서고 두 번째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비싸다. 미국 통계를 예. 보면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원전 굉장히 싼 걸로 돼 있지만 미국은 다 민영화가 돼 있거든요. 네. 발전소들이. 그래서 돈이 되면 투자를 합니다. 예. 근데 30년간 원전을 안 지은 이유는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단가를 계산할 때 네.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 예. 또 사고 대비 보험 비용 예. 이런 것들을 계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비용만 계산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것만 예. 계산해서 지금 싼 걸로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발전 단가는 굉장히 싼 걸로 돼 있는데 세계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단가라는 거는 시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발전 단가를 보면요. 태양광이 원자력의 17배가 비싼 걸로 돼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태양광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원자력은 점점 줄고 있단 말이죠. 네. 시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발전 단가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발전 단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친다면은 오히려 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은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실제로 미국 데이터를 보면 네.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싸다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것 때문에 태양광은 예. 하고 있고 원자력은 안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안전과 위험 문제인데요. 지금 예. 또 의대 교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갑상선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피폭이 되면 암이 발생하는 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암 중에서도 이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걸로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아직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지난 게 아니라서 지금 이제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확인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어린이 갑상선암은 정말 드문 걸로 돼 있는데 네. 네, 그런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 책도 그렇고 탈핵을 늘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현실론에 자꾸 좀 묻히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 탈핵이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논리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핵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탈핵은 이제 원전을 점점 줄이고 결국은 제로로 줄인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원전이 이미 전 세계에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금 원전을 줄이고 있는 이유를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쪽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네, 좀 원전의 거의 비중이 있죠? 굉장히 네. 지금 우리가 높은데 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전 세계 꼴찌고 예. 원자력은 이제 거의 1등에 가깝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트렌드에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서 예. 원전을 점점 줄이고 결국 연착륙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경주환경운동연합의 김익중 연구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원전 이야기 나눴고요. 지금 4부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또 있습니다. 그건 왜? 라는 코너가 있고 세무상담이 있는데요. 잠시 후 4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어?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가끔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새해 들어 해외 증권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맥을 못 추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뭔 우려가 그리기도 많은지 연말에도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테이퍼링 우려에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라던 실적 우려, 여기에 환율 우려까지 부담도 참 많았습니다. 대체로 미국 증시 상황이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비동조화 현상도 꽤 오래됐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동반해서 올랐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안개 속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상황 자체가 불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권사나 투자은행들의 전망이나 분석까지도 같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는 고객들이 많이 거래를 해야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비관론은 펴지 않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은 갑자기 전망을 바꿉니다. 시장 예측,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사나 투자은행은 그걸 하겠다고 있는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도 시장이 잘 나가면은 바로 지수나 실적 전망치 올리고 또 시장이 잘못 나가면 바로 내리는 조변석계식 행태를 보이곤 합니다. 100% 맞게 점치라고 누구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납침반 역할은 확실히 해줘야 할 겁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여기까지 LG 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샵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서 제대로 짚어보는 그건 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8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걸까요?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기준금리인데 이 기준금리라는 것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금리가 필요하죠, 기준금리가. 네. 그래서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물가, 경제성장, 금융시장 이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네.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물가거든요.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소비자 물가를 2.5%에서 3.5%로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으로 성장하는가 네. 이런 걸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연 2.5%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제로 수준이고 일본도 제로고 그러면은 우리 기준금리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도 높은 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5.25%에서 거의 0%로 네. 내렸고요. 일본은 오랫동안 그 0%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현재 서울 온도가 1도씩 좀 됩니까? 이렇게 온도하고는 기후하고는 달리 잠재 성장이라는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하나 준칙을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면은 제가 추정해 보면은 1.0에서 2.0% 그 사이가 현재 그 적정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더 내려야 되네요? 예예. 예. 현재 지금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것보다 물가가 훨씬 낮습니다. 네. 2.5에서 3.5 소비자 물가 상승을 목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1.3이었고요. 현재도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가 더 낮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물가도 경제성 목표보다 낮고 경제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지금 금리는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예. 지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건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일본식의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면은 금리를 내리는 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이 2.9%였거든요. 네. 뭐 이번 정부에서 4%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노동 증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별로 증가하지 않을 거거든요. 문제는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네.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3%만 성장해도 잘한 성장이다. 예, 예. 그렇다면은 저금리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산 가격의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주가도 2011년 4월 달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걸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저 한국은행이거든요. 네. 2008년 이후로 한국은행 경제 전망을 보면은 1년 전에 다음에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2008년 이후로 2010년을 제외하면 언제나 경제 전망치가 실제치보다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전망에 맞게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전망을 높게 하니까 거기 맞게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경제가 더 낮았거든요. 네. 이게 일본이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경제 전망을 높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밖에 통화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나중에 갈수록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그 4월 달에 뭐 다른 분이 총재가 네. 됐을 텐데요. 저는 정말 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또 이 저금리 때문에 그린스펀에 대한 또 안 좋은 기억도 있거든요. 저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언젠가 올렸어야지 될 것을 또 저금리로 거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예, 예, 그렇죠. 예. 사실 그린스펀 때는 너무나 예.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예,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했고 결국 네, 소비자 버블이 발생하죠. 그것이 2008년 버블 붕괴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다시 그 저금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물론 돈을 풀어가지고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단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풀어주면서 예, 경제가 돌게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사실 미국이 지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소비가 증가하느냐. 물론 고용도 소득도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식값, 집값이 오르면서 소위 그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예.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그나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돈으로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는데 예. 그 구조조정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돈을 풀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저금리라는 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닌 게 우리가 그 은행에 맡기는 예금에 대한 이자도 낮은 거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저금리 시대에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제가 투자자들 만나주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참 돈 벌기 쉽지 않다. 예. 은행에 맡겨도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주식, 부동산, 과거 돈 벌었는데 여기서도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잘해야 3% 성장할 거거든요. 네. 모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성장, 네, 예. 예.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가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예. 지금 작년에 물가가 1.3%밖에 상승 안 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실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본의 경우는 지금 뭐 우리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 은행 금리가 거의 0%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긴 이유는 물가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동안 평균 물가가 마이너스 1.5%였는데요. 금리가 0%라도 물가가 마이너스 1.5니까 실제적으로 금리는 1.5%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명목 금리는 떨어졌습니다만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어느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해야지 되나요? 인상해야 되나요? 예, 저는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예. 물론 인하하면은 뭐 기업이나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예. 좀 좋지만 저도 금융소득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네. 있죠. 근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정책 당국자들이 판단을 지금 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가, 앞으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지금 판단할 시기거든요.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라면 과거처럼 금리 올려야 되죠. 근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지금 디플레이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미리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다음 주에도 그러면은, 또 그건 왜 시간에 저희 의문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세금 부분을 항상 잘 설명해 주시는 분 오셨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세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모두 답변을 해 주시는 세무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세금이 제일 어려워요. 네, 저도 어려워요. 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서 이 상담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렇죠. 네, 어떤 상담을 주로 받으시나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횟수가 잦은 게 요즘 우리 그 전세 자금, 임차 차입금하고 월세 공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리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월세 소득 공제 300만 원씩 각각 되죠. 우리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같은 경우는 조건이요. 일단 무주택 세대 주어야 되고 네. 빌리시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예.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 되고요. 이 차입금 원리금을 상한하는 경우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네. 또 한 가지 조건이 덧붙여지는데 네. 일단 입주일하고 전입일을 전후해서 3개월 전후에 빌리신 돈이어야 돼요. 이사 전후에. 네. 그리고 그 자금이 임차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집주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직접 송금을 해야 합니다. 아, 이런 네. 경우에만 네. 상한 금액의 40%,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예. 개인으로부터 빌리는 경우도 있겠죠. 뭐 친척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빌려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총급의 5천만 원 이하 네. 역시 무주택이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이자율이 3.4% 이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월세 소득 공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것 역시 무주택 5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네. 지난해 40% 공제를 받았었는데 예. 올해는 50%로 확대가 되고요. 역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네. 월세 외에 보증금을 조금 내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하고 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네. 즉 월세 임시로 가지시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임차인 명의하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분 명의가 같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다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한 만약에 주택자금을 네. 빌려서 상환하신다면 상환 증명서 은행에서 예.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뭐 개인한테 빌리면은 차용증이나 네. 소매대차 계약서 있으시면 되고요. 뭐 부통장 입금증이나 원리금 상환 증명서 같은 거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늘어났으니까 많이들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건 뭐 항상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다 지키셔야죠. 네. 다 지키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부터 우리 간소화 서비스 네. 시작이 됐죠. 간소화 서비스 출력되는 것들 뭐 검토 안 하시고 그대로 신고서에 기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다가 그 이중공제 내지는 또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낭패를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카드사에서는 이게 날아오니까 다 계산을 하면 되지만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수증이 많으니까 그렇죠.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그 의료비 같은 예.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회하신 내용하고 실제 모아두신 영수증하고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올해 들어서 뭐 원래도 빠지기 쉽습니다만 우리 의료비 같은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 구입비 네. 뭐 아이들 교복이나 교재 구입비 다 되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네. 누락되는 부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재 구입비라면은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당연히 학교 우리 초중고 예. 정규 과목뿐만이 아니고 네. 유치원, 네. 어린이집 예. 거기에서 쓰는 교재도 당연히 되고요. 네. 방과 후 수업에 필요한 교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다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예. 경우는 방과 후 수업에 관한 교재 대금이라는 걸 학계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장 받으셔서 네.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상담 올라온 내용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141님인데요. 개인 사업자고 올해 매입 매출을 비교를 해보니까 8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연봉이 현재 4,400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럼 올해는 8천만 원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연봉이 4,400으로 신고를 했다. 예. 아마도 지난해 소득 금액을 4,400으로 예, 신고하셨다는 얘기 같죠. 예. 올해 많이 보셨네요. 8천만 원 보셨으면. 네. 일단은 그 메인 매출 비교하고 기타 경비를 다 제해서 순수하게 8천만 원이 남으셨다면 이게 곧 소득 금액입니다. 아, 네. 이 소득 금액에 우리가 이제 인적 공제라든지 연금 소득 공제라든지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네.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이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시게 예. 됩니다. 신고 소득은 8천만 원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순이익이 8천만 원 정도 되신다 그러면 업종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자세한 내용 본인의 사업 현황이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저도. 그리고 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요.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가에서 만 1세 이하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월 20만 원씩 주는 것이 230만 원.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본급액의 40%를 주는 것으로 연 7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이럴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 그리고 또 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이런 추가 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 혹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으시려면 나이 제한이 있었죠. 부양가족은 네. 20세 이하, 60세 이상. 네. 그다음 소득 금액에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휴직 중인 공무원이시고 그 휴가 휴직급여를 받으셨어요. 네. 만약에 우리 배우자 공무원이시니까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 휴직급여는 네. 전액 비과세 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따라서 네. 이분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예. 지금 연 700만 원, 230만 원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100만 원의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과세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배우자 공제만 받을 수가 배우자 있어요?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예.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시면 예. 카드 사용, 의료비, 보험료 다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예.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이 예.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그 육아휴직수당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에 육아휴직 급여를 또 별도로 지급하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반씩 받아서 네. 원래 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그럴 경우 회사에서 예. 지급하는 금액은 네. 근로소득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근로소득이 예. 500만 원, 회사에서 예. 받는 게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 받으면 거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그러면 소득급액이 100만 원이 나와요. 네. 그럴 경우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히 네. 아마도 짐작컨대 이분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네. 고용보험에서 받으시는 경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이시고 예.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 네. 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신 뭐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같은 추가 공제 항목들도 공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줘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공제받는 게 얼마 받는지 잘 모른 채 맞아요.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경우가 예.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팁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맞벌이 부부들 예. 말씀이라면 때가 되면 또 잊어버리세요.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죠. 네. 일반 인적 공제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카드 사용액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할 구간이 있어요. 네. 의료비는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시고 저 카드 사용액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네. 따라서 그 구간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유리해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공제는 네. 소득이 낮은 분한테 몰아주시고 예. 그 외에 일반적인 인적 공제 네. 항목은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에 대한 뭐 교육비 공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높은 사람 높은 사람한테. 예. 근데 뭐 자녀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뭐 자녀가 하나나 둘인데 한 사람이 한 번 받고 그 다음 해에는 넘겨주고 뭐 이런. 아, 뭐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올해까지 이제 다자녀 예. 추가 공제라는 게 있어서 두 명까지는 100만 원을 공제하고 세 번째 아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둘인데.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이렇게 공제를 받으시면 다자녀 못 받아요. 100만 원을 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연말 정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MW X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X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네, 오늘 정부의 원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다르게 보는 두 전문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견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추세다, 아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이 단가가 낮다,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는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다음에는 심어 학습 코너를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